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다현입니다. 오늘 하루 알차게 잘 보내셨는지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your host, Daegan as always. How's your day?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 보내셨죠? And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입니다. 주말 계획도 다들 세우셨는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So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weekend? I was wondering about it. 날씨가 며칠 동안 계속 추웠죠? You know, it's been really cold for several days in a row. 되게 추웠었는데요. That's why I'm wearing this one, even in this room. 방에서도 지금 이렇게 좀 뜨뜻한 거, 이렇게 패딩 입고 이렇게 앉았는데, 아우, 추워 죽겠어요. 입고 앉았는데요. 어쨌거나 추워도 우리는 오늘 표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표현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글로 일단 이걸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뭐를 준비해봤냐면, 올릴까? 올리면, 따뜻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표현 일단 뭐를 준비했냐면요. 간단한 거 준비해봤어요. 또 주말 다가오고 하니까 좀 긴 거 배우고 하면 짱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 지금 너무 지루하다. 나 지금 너무 지루해 정도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루하셔서 이 강의 영상 찍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And it could be you. 여러분들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 Anyways, 오늘 표현 되게 쉽거든요.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때 잘 들어보시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very carefully.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아, 지금 너무 지루한데. 아, 뭐 할 거 없나? 따분하다. I'm really bored. I'm really bored. I am really bored. I am really bored. 천천히. I am really bored. 자연스럽게. I'm really bored. I'm really bored. 정도의 표현이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여러분 오늘 문장 일단은 문장의 그 엄마격인 문장에서 그 엄마 역할 정도 하는 동사에다 비동사를 쓰고 있어요. 문장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I am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I am. 비동사 다양한 뜻 있죠. 뭐뭐 이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디 어디 있다라는 뜻도 있고 또 뭐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일단은 I am. 나는 뭐뭐 이다 정도로 오늘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I am. 나는 뭐뭐입니다. 어떤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키워드 될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really. 정말로. I am. 난 정말로. I'm really. 나는 정말로 뭐뭐이다. 어떤데요? 여러분 키워드예요. 그 내가 지금 지루한 상태임을 나타내 줄 때 정말 활용 잘하실 수 있는 형용사 bored, bored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to bore somebody 말 그대로 그 bore 자체는 누군가를 뭔가 좀 지루하게 하고 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 로마에 이제 그 수동의 느낌 주는 ed가 붙어서 bored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로마 자체 형용사로 활용하시면 돼요. 뭐 과거분사라고도 하지만 형용사고요. 뉘앙스 자체가 어떤 사람 따위가 이제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지루한, 우리만도 딱 지루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되거나, 이 프로그램 되게 지루하다 할 때, this is very bored 하면 되겠네. 여러분,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무언가가 지루하다고 할 때는, this is very boring. B-O-R-I-N-G. 요거를 쓰셔야 돼요. This is very boring. 요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내가 일단 지루한 거기 때문에, 그, 과거분사. bored 활용하셔서, I'm really bored. 이렇게 가시면은, 오늘 문장 정말 쉽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정리. 비동사 뒤에 기본적으로 형용사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I'm really happy. I'm really sad.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아니면 뭐 this is really boring. This is really 뭐 exciting 이런 식으로요. 다 되겠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오늘 문장에서는 I'm really. 나는 이다 정말. 나는 정말 뭐뭐 이다. 어떤 상태 지루함을 느끼는 지루한 bored. 지루해진 bored. 합쳐서 I'm really bored.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여러분 제 턴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 참 금요일인데 아 진짜 나 지금 너무 뭐뭐인데 I'm really 어떤 상태예요? 지루함을 느끼는 지루해진 bored. 아 나 진짜 뭐뭐인데 I'm really 어떤데요? 지루한 지루함을 느끼는 bored. 합치면은요 I'm really bored. I'm really bored. Anything to do? I'm really bored. Anything fun to do? 뭐 좀 재밌는 거 할 거 없냐? I'm really bored now.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의 문장 배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좀 드려야겠죠, 여러분? 일단은 그 뭐로 두 가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I am really까지 일단 음을 제가 딱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고 이까지 일단 제가 임의로 한 덩어리로 잘라놨죠. Really 발음하실 때 여러분 R-E-A-L-L-Y잖아요. Really. Lily가 아니고요. Lily 하면 여러분 L-I-L-Y 꽃 이름으로 이렇게 꽃처럼 발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Really. 아사드 발음하실 때 입술 둥글게 말고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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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Really.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 am이 음이 연결되면 연음 걸리면은 I'm.
I'm, I'm요 그렇고 말고요. I'm 정도까지 걸릴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I'm really. I'm really. Really? I'm really. 그렇죠. 이렇게 딱 앞부분 발음 챙겨 가시고요. 뒷부분에 키워드. 지루함을 느끼는 지루해진, 지루한 어떤 사람 따위나 이런 게할때 지루한이라고 할 때, bored라고 하실 때 bored잖아요, 여러분 발음. bored, bored. 약간 er 사운드, r 사운드 할때 약간 er water 할때이 느낌으로 er 느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ored. 약간 트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ed 발음. 따라해 보세요. 듣고 bored, bored. 그렇죠. 아시겠죠? 요 느낌까지 잘 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잘 여러분들 턴에 대입하셔서 크게 자신있게 한번 내뱉어 볼 거예요. 솔직히 표현 쉽잖아요. 근데 이런 말 내가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모습 얼마나 속상해요. 답답하고, 아, 내가 왜그 말을 못했지? 아우, 진짜 답답해. 이럴 수 있잖아요. 연습 많이 살 길입니다. Practice and practice and practice. 아시겠죠? 준비하시고 가볼게요. 여러분 턴이요. 아, 뭐할거 없나? 아, 주말인데. 아, 미치겠네. 나 지금 너무 머머이다. 자, 삐동사 뒤 형용사 자를 수 있죠? 뭐예요? 지루함을 느끼는 지루해진, 지루한. 아, 나 지금 너무 머머한데. 어떠신데요? 지루한. 지루함을 느끼시는 거죠? 형용사예요. 과거분사. One last time. 아, 나 진짜 지금 너무 머머한데. 여러분 잘 걸으셨죠? 어떤데요? 지루한. 그렇죠. 강의 보는 데는 지루한 거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찾아주세요. 자,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내 진짜 뭐뭐인데, I'm really 어떤 상태의 지루함을 느끼는 지루한 bored. 합치면은요, I'm really bored. I'm really bored.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M 대신에 I feel very bored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really 뒤에다가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형용사 쓰시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 나타내실 때 정말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I'm really bored 대신 I'm really sleepy. 하, 졸려 죽을 것 같아. 하, 졸려 죽을 것 같아. SLEEPY. I'm really sleepy now. 이거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 또 지금 딱 떠오르는 게 sad 이런 거 솔직히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죠? 슬프다 뭐 이런 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죠. I'm really sad. 하, 너무 슬퍼. 아니면 막 진짜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I'm really 뭐 devastated, devastated 뭐 이런 것도 될것 같고 아니면 I'm really heartbroken 막 이런 것들. 나중에 이런 것도 제가 좀더 문장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도 이런 게 있네요. Anyways, I'm really 어쩌고저쩌고 형용사 이 구문까지 잘 챙겨가시면서 오늘 금요일 강의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 really bored, but you're not bored. Are you? 안 지루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 테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또 오랜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하루에 한 개씩 커버했죠? 하신 거꼭 복습해 보세요. 복습해 보시고 발음 같은 거 만약에 여러분들 좀 교정을 받고 싶다 하면은 제 이메일로 여러분들 그 문장 쭉 녹음하셔서 보내세요. 그럼 제가 또 듣고 교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하실 분들은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weekend,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which will be next week.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ake care. Bye bye.